황금말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경남 창녕에 있는 단무지 밭입니다. 여기도 오늘 2024년 11월 6일 온 역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단무지가 지금 현재 이식값이 수분 21.4%에 이시가 1.13, 온도 13도,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이시를 보겠습니다. 비료량이 확인하기 위한 체크의 방법입니다. 수분 32.6%에 이시가 0.45, 아래쪽에 비료량은 조금 있으나 그것도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하엽이 많이 녹아된다. 우리 김장배추를 심어놔도 하엽이 녹아되고 병이 오는 주 원인들이 비료가 부족해서 병이 오는 거지, 비료가 충분하다면 살균제는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무가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이 부패했다. 부패한 주 원인은 이제 비료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비료를 먹게 되면 비가 올 때 울컥울컥 자란다. 그래서 쪼개졌다는 거죠. 쪼개졌다. 쪼개지는 것 동시에 여기 위에 보면 상부에는 썩은 부패, 그런 잿빛 곰팡이 정도 병이 썩은 부패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무지는 우리는 잘 키워서 시장에 출하해야 되는데 요놈들이 잘 된지 안 된지 멀쩡해 보여요. 지금 이쪽에 보면. 그러나 이쪽에 보면 다 썩었어요. 이쪽에 썩어 있다. 그 썩어 있는데 쪼개지고 이 해는 게 비료량이 부족하다. 그럼 이식값이 한 1.5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료량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멀쩡해 보이는 것들이 이래 살살 살펴보면 부패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패되고 쪼개지고 하여튼 비상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요 놈도 보면 멀쩡해 보이나? 여기를 보면 이렇게 다 쪼개지고 썩었습니다. 이래 쪼개지고 썩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품이 안 되고, 또한 여기도 보면 멀쩡해 보이도 여기 뿌리 쪽에 또 썩었다. 그래서 식물은 자라면서 질병이 비료가 부족해서 오는 병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크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무배추는 여름에 고랭지 배추든 가을 김장 무배추는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다. 살균제를 쓴다고 해서 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놈이 이제 시들 죽었는데 그럼 얘가 어떤 원인이 이제 얘를 보면 아래쪽이 다 썩어버렸다. 이렇게 다 부패했죠. 이렇게 무가 부패된 주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여백을 많이 맺는다. 잔량 이시가 1.5가 넘어가면 여백을 안 맺습니다. 그런데 1.1을 맞춰놔도 여백을 안 맺긴 하나 비가 왔을 때 잎이 얇아집니다.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럼 얇아지면 또 여백을 맺는다는 거죠. 그걸 심었을 때는 우리가 비료가 부족하면 잎 두께가 얇으면 무가지가 많이 생긴다. 뿌리가지가. 그런데 성장 이후에 이제 잘못되는 것들은 비료 부족이라는 거죠. 그 비료 부족은 우리가 추비를 계속 주면 되는데 추비량을 안 줬다는 거죠. 그 추비량을 더 준다면 우리가 단무지가 가을에 생산된 이 단무지가 정말 상품이 나올 게 상품률이 떨어졌던 주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비료량이 그 비료만 잘 먹게 한다면 우리는 충분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균제가 살포한다고 해서 여기는 균의 장애가 없다는 거죠. 탄저병은 균이 여기 앉아서 뚫고 들어갑니다. 지가 움직여서 녹병이나 탄저병. 그러나 지금 여기에 무에 생겼던 병들은 썩은병, 부패병 이 균들은 땅속에나 대기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얘는 이 균들은 먼저 영양을 먹고 활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백이 타고 내려가야 돼요. 여백은 뭐냐? 뿌리에서 소화를 시키고 가진 영양소. 잎으로 왔는데 잎이 안 먹고 토했다. 토해낸 주 원인은 낮에 배가 고파서 영양을 못 생산했기 때문에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을 먹으면 못 먹는 거죠. 먹을 수 있다면 여기 진녹색이 잎이 두꺼워야 돼. 탄수화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영양을 먹으면 얘가 뿌리가 설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여기서 물을 뱉어내게 돼 있어요. 물을 뱉어내면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 외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있겠죠. 그런 영양소들은 균이 먹이체가 못 됩니다. 탄수화물, 아미노산, 단백질, 그게 영양소가 균이 먹는 그 균이 돼. 대기 중이나 우리나라 전역에 그 균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이 의해서 식물 체내로 그 밖에서 발생해서 여백에서 균이 발생해서 그 균이 식물체를 뚫고 들어가서 식물을 가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비는 하엽이, 이런 하엽이 노화되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돼요. 이런 하엽이, 이파리가, 무이파리가 약간 노란기가 약간만 생겨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간 거죠. 하엽이 약간 노화돼도 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는 잎이 노화돼가 말라준 게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그럼 그 전에 비료를 달라고 얘들은 많은 주인한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농가에서는 이 비료를 못 준 거죠. 안 준 거죠. 안 줘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형태, 병이 나는 형태다. 그리고 황금말랑구에서는 연면 시비에서 생육 환경을 도와줘서 더 다수화하게 만든다. 그리고 골드그린 물 500에 1.5리터 이렇게 영양이 없는 2리터, 그 설탕 3kg, 요소 또 안 줘도 된다. 요소도 1kg 정도. 이렇게 많이 없을 때는 2kg까지도 혼용해 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 해주고 헛골에 비료 줘라. 헛골에 비료는 이렇게 골이 이제 잘 돼 있으면 100평당 한 10kg 정도로 주면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 줄 때는 무가 작을 때, 이렇게 작을 때는 100평당 한 포씩 20kg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을 때. 그러나 이제는 커서 뿌리가 많이 뻗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평당 10kg 정도. 그리고 무 잎이 부채만 커지면 그때부터 비료를 적게 줘야 되고, 요래 작을 때, 어릴 때 배추나 무가 이렇게 작을 때, 손바닥 막 살 때 요 정도는 헛골에 100평에 한 포씩 비료를 줘도 됩니다. 요소 비료도. 그러나 커서 이 정도 크기가, 이제 부채 정도 크기 이상을 됐을 때 뿌리가 많이 뻗었기 때문에 그때는 100평당 10kg 정도 잎의 노화에 따라서 추비를 계속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단무지 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